그대로 쓰기엔 낡았고 그렇다고 버리기엔 아까운 옷과 가방 하나쯤은 있으시죠? 그럴 땐 나만의 개성을 더한 리폼 지금 소개합니다. 제주 시내에 자리한 한 공방. 정겨운 재봉틀 소리를 내는 민정 씨는 디자이너이자 공방 운영자로 손쉬운 리폼 전도사입니다. 재봉틀로 할 수 있는 모든 리폼을 보여드릴게요. 옷장을 열어보면 이젠 입지는 않지만 버리기엔 아까운 옷들이 생각보다 참 많죠. 이민정 씨는 재봉틀로 이런 옷들을 새롭게 리폼해 다시 입고 쓰는 즐거움이 크다고 합니다. 집에 가면 못 입는 옷들 부분적으로 헐어서 이제 버려야 되는 그런 옷들이 많다 보니 그거를 예를 들어서 가방으로 만들면 제가 좋아하는 옷이랑 또 계속 가방을 사용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정성이 들어가고 제가 좋아하는 옷이기 때문에 더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리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옷과 가방이 바로 재봉틀을 이용해 새롭게 탄생시킨 제품들. 대체 어떤 옷을 어떻게 리폼했을까요? 카라 부분이 낡아가지고 못 입는 셔츠를 이렇게 여자아이 원피스로 리폼을 해봤어요. 조금 유행이 지난 긴 기장의 원피스의 밑부분을 우리 아이의 그 기장에 맞춰가지고 잘라서 고무줄만 넣으면은 이렇게 또 잘 입을 수 있는 스커트로 또 리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아이가 작아서 지금 못 입고 밑에 부분도 오염이 묻어서 못 입게 된 바지를 가지고 재밌는 가방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 리폼 재료는 반바지와 자투리 옷감, 여기에 가방끈과 동물 이미지 포인트를 준비해주세요. 바지 상단 부분만 남겨두고 다리 부분은 자를 거고요. 그 밑부분은 미리 만들어 놓은 그 린넨으로 된 가방 바닥 부분을 일자 박음질로 연결을 할 거예요. 그리고 손잡이 부분은 가방 미리 준비해둔 손잡이를 부착을 해서 가방을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가위로 자르고 재봉틀로 받고 반바지가 새롭게 탄생되는 중인데요. 마지막으로 동물 장식물을 붙여 완성. 반바지로 만드는 귀여운 손가방. 어렵지 않죠? 네, 아이 바지가 이렇게 가방으로 완성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기초적인 재봉틀 사용법 수업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리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손쉽게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외출 봐주세요. 네. 이거 여기 조금 울었구나. 잠깐만요. 바늘 먼저 빼고 이거 여기 옆선하고 여기 옆선이 맞아야 되거든요. 이 부분만 뜯어가지고 핀은 여기 옆선끼리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꼽아가지고 다시 박음질 해볼게요. 취미로 시작한 재봉틀을 배운 지 2년째. 새 옷도 만들지만 안 입는 옷을 리폼해 재활용하는 보람도 크답니다. 이거 제가 미싱 처음 배울 때 리폼해서 만든 옷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새롭게 만든다는 점에서 뭔가 조금 더 지구를 위하는 어떤 삶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네. 누구나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재봉틀로 리폼하기. 민정 씨는 많은 분들이 두려움 없이 도전해보기를 권합니다. 비싼 원단을 사가지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 때는 조금 이거를 망치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움이 있지만 본인이 이제 상상하는 대로 한번 좀 과감하게 잘라보기도 하고 여기를 붙여보기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보면 부담스러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처음부터 가장 쉽게 미싱을 하시는 분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제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열대를 채운 명품 가방들. 가방에는 특별한 그림이 그려졌는데요. 마카주로 명품 가방을 리폼하는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이제 가죽이 너무 좋은데 쓰지는 못하고 아까운 가방이 있어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거를 염색을 한번 해볼까 뭐 어떻게 바꿔볼까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발품 팔아 생각을 하다가 마카주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취미에서 넘어선 이제 너무 이제 재미있게 시작을 하게 된 거고 그렇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얼마 전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소개하면서 관심을 모았던 리폼 기술이기도 한데요. 가죽 페인팅 공예인 마카주로 다양한 나만의 가죽 제품 리폼이 가능합니다. 이염되고 오염되고 이런 가죽 같은 게
좀 굳이 바꾸지 않으시고 본인 개성 취향에 따라서 뭐 그림이든 이니셜이든 뭐 같은 모양이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약간은 취미로 시작해 마카주 전문가가 됐다는 최영화 대표. 명품 가방을 리폼 중인데요. 작업이 아주 세밀해 보이는데 과정은 어떨까요? 가죽에 처음에 이제 코팅된 걸 벗겨내고요. 밑그림 작업이 들어가고 기본 색이 이제 올라가겠죠. 이제 뭐 캐릭터에 따라 아니면 이니셜에 따라 이제 그렇게 색이 올라가고 마지막에 라인 작업 들어가고 마지막 마감재가 이제 올라가고 코팅이 처리가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정리가 돼요. 어느새 유행이 지나고 촌스러워진 가방. 혹은 낡아서 그냥 들기엔 어렵지만 버리기엔 아까운 가방들. 마카주 리폼으로 나만의 새 가방을 만들어볼까요? 이 백 같은 경우는 지금 위험에다가 색도 많이 날아갔잖아요. 일단 이 부분을 원래 본색으로 이제 돌려놓고 나서 마카주 작업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여기 라인에 컬러가 다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낡은 가죽 가방이 멋진 새 가방으로 변신했습니다. 오늘 클래스는요, 요거 가죽 참, 가죽의 거리, 그거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서 라인 검정으로 따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네, 도안을 시작할게요. 마카주를 배우고 싶은 분들을 위한 원데이 클래스도 마련했는데요. 가죽 위에 색칠하는 과정에서 집중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작업 중이신데 어떠세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어려워서요. 어떤 점이 어려우신 거예요? 일반 종이에서 그리는 거랑 많이 틀려서. 마카주 리폼의 생명은 가죽의 색칠하기. 칠하고 또 덧칠하기를 여러 번 반복한 결과 이렇게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처음이어서 많이 잘 못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하면 할수록 더 욕심이 생겨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한번 해봤어요.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작업이라 배워서 가방에 이제 새겨 넣을 수만 있으면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아요. 낡은 가방이 또 다른 명품이 됐는데요. 정성 가득한 붓질로 완성하는 마카주 리폼은 무엇보다 성취감과 보람이 크답니다. 고객님들이나 원데이 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너무 기분 좋게 막 새 가방 됐다 아니면 아 너무 자기 취미를 찾은 것 같다 막 이럴 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저는 진짜 풍요로운 물질의 시대, 명품이 따로 있나요?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옷과 가방도 명품이 될 수 있습니다. 리폼으로 행복한 나만의 명품 만들기, 지금 도전해보세요.